휘성, 부친상 이후 심경 성공해서 안 볼 사람 안 보길. 최근 부친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가수 휘성이 의미심장한 SNS 글로 시선을 모았다. 휘성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 내용에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시선을 모았다. 휘성은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하지 관심이 없어 의외로 다들 내 생각보다는 아니 내 기대보다는 내가 견디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고 저지르고 내가 수습하고 난 내가 올바로 물론 그 방향이 어딘지 몰라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든 서겠지 그래야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든 가족이든 끙차 일으켜 세울 테니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게 불태우다 가고 싶어. 혼자는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고뇌와 비즈니스 하며 나를 뺀 나머지 세상을 보며 나를 생각해. 혼자이고 혼자였고 혼자일 테고 혼자로서 혼자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지? 너희는 어차피 죽어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휘성은 6일 오전 다시 글을 적으며 하 그러든가 말든가 끌리는 대로 듣든가 말든가 어서 성공해서 안 보고 싶은 녀석들 안 보고 사는 세상이 오길이라고 전했다. 앞서 휘성은 엠넷 음악 예능 프로그램 더 콜을 통해 눕스르지 않은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휘성이 아버지인 고 최광복 씨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